자, 재우 오늘 통문장이죠. 네. 이. 시작하겠습니다. Look at this big picture. 2번. Hey. Hey, look at this picture. Isn't he Park Ji-sung? Hey, 그랬더니 Right, he is my hero. Really? Why Why? do you like Why? 힘? 힘은 누구 대신 왔어요? 박지성. Why do you like 박지성? 박지성을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가 나오네요. He isn't big or tall,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Player. Okay. 계속해서. Take a look at that picture. Look at that picture. 두 번째 사진을 보라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His fin look ugly.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그랬더니 니 뜻이 뭐예요? 못생김. 그럼 무슨 씨예요? 어떤 씨? 근데 무엇이란 뭐하는 씨?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요? 아니.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 먼저 만들어 볼까요? 어떤? 오케이. 그의 말들이 어때 보이니? 그의 말들은 못생겨 보인다. 영어 표현? How? Do his feet look? 자, 다시. 그래서 How do his feet look? 오케이. 혹시 룩이 여기 들어가야 되나요? How do his look fit?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How do his feet look인가요? 룩의 위치를 어디로 할까요? 그것 때문에 뭐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여기다 둘까요?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돼요? 박지성. 박지성이 못생겨 보인다 이 말입니까? 이거 대신에 박지성을 넣어도 돼요? 박지성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발인가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His feet을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Okay. 그것들은 못생겨 보입니다. They look ugly. 오케이, 그러면 그것들은 어때 보이니? 라는 표현은 뭐예요? 그것들 어때 보여? How do they look? 오케이, 그것들 어때 보이니? How do they look? 했더니 그것들은 못생겨 보인다. They look ugly. 자,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제우가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얘를 안 만들어봤자 안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묻고 답하기 할때 순서는 맨날 똑같아요. 내가 선생님이 이 대답 듣고 싶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제일 먼저 묻는 말 만들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그래서 네가 하우라고 했어. 그다음 묻는 말 만들 때 그다음 생각하는 건 뭡니까? 만든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비동사냐, 하다시냐, 아니면 양념시냐 생각해갖고 지금 이거 요렇게 그것들이 뭐 한다 보인다 했어. 그것들이 보인다. They look이야. 그럼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하다시잖아. 어? 네, 아닙니까? 아니요. 하다시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게 두가 숨어 있는지, 더즈가 더즈가 숨어있는. 숨어 있는지, 디디가 숨어 있는지. 그러면 얘가 원래 모습 그대로잖아. 네. 뭐 예를 들어서 룩스가 된 것도 아니고, 또 룩트가 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더즈 들어있을 거고, 이거는 디드 들어있을 건데. 여기에 룩스가 아닌 이유는 발한 개가 못생겨 보이는데 두개 이상이 못생겨 보이는데. 그러니까 데이 됐어, 데이. 데이 자리에 지금 뭐가 있었어? 히스 핏이 있었잖아. 그럼 여기 있던 두 갖고 와서 데이 룩을 두 데이 룩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어. 데이 룩의 뜻은 그것들이 보인단데, 그 내가 필요한 거 그것들을 보이니? 비동사였으면 예를 들어서 they are 했어. they are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어. 그럼 이거 묻는 말 만들면 are they 하면 될 거고, 여기에 I am이라고 뭐라고, I am a doctor 뭐 이러고 I am a teacher 돼 있어. 그럼 묻고 싶으면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되겠지. I am, they are, he is, she is 비동사니까. 예를 들어서 he can swim 이렇게 돼 있어. can swim after school. 무슨 소리 하는 거야? He can swim after school. 그는 지영할 수 수영할 수 있다. 학교 마친 후에, 방과 후에. 그럼 after schoo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일단 언제라는 말로 시작하겠지. 그 다음에 he can swim.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킨 양념치는. 그러면 묻는 말 순서로 여기 바꿔서 넣으면 he can swim 뭐 하면 돼? 캔 캔이스 그래, when can he swim? 그럼 언제 수영할 수 있니? 예를 들어서 여기에 he is happy after school 이렇게 있었어. 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똑같이 when으로 시작하겠지. 네, 그 다음에 얘를 묻는 말로 바꾸면 he is happy를 어떻게 하면 묻는 말이 되냐? is he happy? 그래, 그럼 언제 행복하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he 뭐 goes there. 그럼 he goes there의 뜻은 그는 거기에 간다. 그는 네, 거기 간다. 방과 후에.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똑같이 when으로 네. 시작하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더즈 그러니까 when 다음에 묻는 말은 더즈 does he he go go there. there. 이거 맨날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근데 딱 하나 조심해야 될게 있어. 딱 하나. 순서가 안 바뀌는 경우. 그건 지금 해볼게. 자, 원래대로 하면 그것들이 뭐였으니까. 그의 발들이었으니까. 이거 데이가 그의 발들이 되고 있어. 봐, 히스, 여기다 집어넣는데. 그래서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 How do his feet look? 했더니 대답은 그의 발들은 못생겨 보인다. They, his feet look ugly. 그렇지, his feet look ugly.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선생님이 딱 하나 조심해야 될거 있다고 했어. 만약에 이 대답이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누구? 누구? 뭐가 못생겨 보이니겠지? 사람입니까? 발이?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What? Okay, 무엇이 못생겨 보입니까? What looks ugly? What looks ugly? What looks ugly? 네가 배운 대로 다른 거랑 똑같았다면 여기에 있던 뭐가? Does가 일로 가서 무엇이 못생겨 보이니는 Does what look ugly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안 돼. 왜? 자, 내가 궁금하다고 했던 게 문장에 누가다 부분이죠. 누가다. 이게 궁금하다 했어. 네. 얘를 보고 문장에 뭐라고 한다고요? 주어. 주어라고 주어. 한다 했죠. 주어가 궁금할 때는 주어가 궁금할 때는 그냥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건지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 왜냐하면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몇 개인 걸로 취급한다? 한 개 또는 한 사람인 걸로. 다시 말하면 앞만 길어봤자 얘는 뭐 취급한다? He, she, it처럼 행동한다. 알겠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Right, he has right. He has a lot of scars. A lot of scars. His feet too. 자, 틀린 부분 있네요. He has a lot of scars. His feet. 어디일까요? 모르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y does he have ugly feet? Why does he have ugly feet? 발을 못생긴 발을 갖게 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다시 더즈 그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시 더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가 사용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He practices. 그가 연습한다. 그가 연습한다. 일꽃뜻. Because he practices.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접속사. 접속사가 하는 일이 뭐다? 접속사 뒤에 첫 번째 해야 될 거. 접속사에서 얘기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접속사 뒤에 뭐가 온다? 아, 이제 얘기할 때 됐어. 하다시. 그냥 하다시만 옵니까? 하다시나 이름시. 하나시나 이름시? 둘 중에 하나만 오면 되는 겁니까? 자, 또 얘기합니다. 접속사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누가다. 누가다가 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가 연습한다. 문장처럼 생긴 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접속사 뒤에는 누가다 만드는 방법 중에서 비동사인지 하다시 두 더즈 디든지 양념시인지 따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다라 했어 분명히 다 그가 연습한 다 근데 접속사가 네. 하는 일이 얘를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왜 가지고 있니? Why does he have ugly feet? Because he practices 그 다음에 very har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무엇 그랬더니 그가 무엇을 연습하기 때문이니 그랬더니 매우 열심히 연습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 무엇이란 질문에 아, 대한 대답으로 올 어떻게? 만한 건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죠? 어떻게? 영어로 뭐예요? How? How does he practice all the time?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하니? 매우 열심히. All the tim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끊는 이유가 전부 제일 먼저 뭐 누가 더? 찾고 나서 여섯 가지 질문에 따라서 왜 여기 안 끊어요, 선생님? Very hard가 어떻게 연습하는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 끊으면 안 되지 한 덩어리인데. 선생님 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안 해요? All the time의 뜻이 이런 뜻이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니까 이렇게 다 끊으면 안 되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And in May, his friend look ugly. Yes, look ugly 해도 되고 오케이. 그리고 그것이 그의 발을 못생겨 보이도록 만들었다 하고 싶으면 and it made his feet look ugly 못생겨지도록 만들었다 이거는 내가 뭐 하면서 설명했는데 and it made his feet ugly so 스 His 페이 feet 안만 길어봤자 데이 are 어글리 이거 make a 어떤 이란 거 내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네가 아, 나랑 네. 같이 점검했는 거 거기에 있던 건데요. 뭐라며 설명했어? make a 어떤 하면 A를 어떻게 만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들은 어때요? 못생겼어요. 자 그리고 궁금한 건 이거를 지워버린다. 치자. 그러면 네. 한글로 뭘 대신 쓸수 있지? 이걸 지워버렸어. 네. 그것을 지워봤어. 대신에 뭘 채워넣을까? 그의 상처들. 그의 상처가 만들었어. 그의 상처가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습니까? 하는 것. 예. 그리고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은 거 해볼까요? 자, 이거 하기 힘들면 이거를 이렇게 우리말하고 똑같이 만들어주기 힘들면 그럼 그거부터 해보자. 항상 열심히 연습하다는 뭐야? 항상 항상 열심히 열심히 연습하다. 항상 열심히 연습하다. 항상 열심히 연습한다. 눈에 보이는데? 항상 열심히 연습하다. 항상 열심히 연습한다. 올드 타임 항상 열심히 연습한다. practice very hard all the time 오케이. 항상 열심히 연습한다가 뭐라고요? practice very hard all the time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얘는 연습하다니까 연습하는 것으로 바꿔주면 되겠네. 어떻게 하면 되죠? to 그렇지. 뭐라고? practice very hard all the time.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다? And to practice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오케이, 뭐라고요? And And to practice very hard all the time.
끝까지 가야지. His feet look ugly. 헤이, 뭔가 좀 아닌데요? 다시 한번 더 노래 볼까요? 뭐라고요? And to practice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뭐라고요? And to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네, 좀 틀렸는데요. 다시. And to practice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뭐라고요? And to very hard or 방금 전에 했던 문장인데. 제일 중요한 거 계속 빼먹고 있어. 뭐라고요? And to practice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And to practice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뭐라고요? And to practice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여기 틀렸으니까 다시 준비해서 와주세요.